호로, 어디 가요? 어? 어디 갈 거야? 어? 이어. 어? 이어? 동물 보러 가는 거야? 네. 우와! 서진이 뭐 보고 싶어요? 무. 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 매도 보고 싶어? 매. 네. 어? 이거 원숭이? 원숭이도 보고 싶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안녕하세요. 손으로 흔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짐이 많죠? 저희는 장장 11박 12일에 태국 로드트립을 드디어 갑니다. 저희가 이거를 꽤 오랫동안 계획했잖아. 지난 태국 여행 이후로 저희가 어디를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그게 코사무이였고 페낭에서 코사무이까지 이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가면 거의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작은 마을들을 들려서 근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 1박 이틀에 걸쳐서 이제 가게 될 거고 코사무이는 3일째 되는 날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6박 7일 정도 꽤 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조그만 도시들을 들려서 페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한 11박 12일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시 좀 넘었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출발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짐을 한번 옮겨 봅시다. 봅시다. 가자. 예 해야지. 예. 짐이 아주 많죠? 저 캐리어 거의 30인치 가까이 될 것 하나 25인치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꼬롱이 짐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옆집에서 태극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꼬롱이는 말레이시아 국기밖에 아직 몰라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만났네요. 들어갈 것인가요? 엄청난 한국 이후로 장기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1분. 아, 도착 시간은? 2시 1시. 1시 45분이네. 국경까지 도착한 시간인 거죠. 그렇죠. 한번 가볼게요. 국경까지가 아니고요. 리조트까지입니다. 아, 그래? 아, 리조트까지래요? 리조트로 찍어놨어. 캠프시 가는 거야? 오빠가 캠프시 가고 싶다며. 그래 나 좋아. 호커 가지고 나 꼬셔놓고 나 호커 좋아하는데. 어? 호커 가지고 꼬셔놓고 자기는 캠프시 먹고 싶다고 해서 캠프시 먹으러 왔어요. 아, 에어 인. 씻어. 엄마랑 손 씻어. 일로 오세요. 손 씻자. 자, 손. 이 저기 그거보다 굉장히 부실한데? 굉장히 부실한데? 찐! 찐! 빵! 빵도 따뜻하지 않네요. 아빠! 엄마! 찐 치킨 먹고 싶어요? 네! 알았어요. 엄마 뜯어줄게요. 저희 KFC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아 다시는 KFC에서 먹지 말아야겠어요. 텍사스가 맛있어요. 말레이시아 KFC는 한국 KFC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치? 그래도 그렇고 써니 좀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네, 그게 아니라 좀 저는 호커센터 가고 싶었는데 써니 패스트푸드 먹으러 가시고 저기 있는 호커센터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미안하다. 저는 다음에 죽도 있을 거고 얼마나 다양하게 있어. 이런 데 판매 한 그릇 딱 하고 갔으면 됐는데 국산 그릇 하고
미안하다. 아, 우리가 오링기 6링기밖에 안 하는. 아, 미쳤다 내가. 아, 65링기 쓰고 갑니다. 아, 미쳤다 미쳤어. 야, 자 이제 이번 여행은 내가 루이가 가자는 대로만 가야겠어. 그렇게 하면 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가는. 이제 다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꼬롱 코 자라 알겠지? 네.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인데 보도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 보도까지가 아니라 여기는 그 인슐런스 서비스 해주는데 아. 그 보도 우리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아빠. 서류들을 아빠. 진행해주는 아빠. 에이전시 가는데 그렇게 아빠. 시간 걸리죠. 아, 오케이. 아빠. 왜? 뚜뚜 틀어줘? 뚜뚜 틀어줘? 알았어, 틀어줄게. 좋아. 꼬롱이는 뻗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꼬롱이 낮잠 시간인데 딱 시간을 맞춰서 잔다네요. 보도 근처 지금 왔고, 예전 저희가 한양 여행했을 때도 여기서 저희가 인슐런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인슐런스랑 국경을 넘어가기 위한 서류들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 뭐 한양 갈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카 레지스트레이션, 차량 등록증. 차량 등록증 이게 필수고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량 등록증과 드라이빙 라이센스 그리고 저희들 여권입니다. 저번에 했던 집이 아까 거기가 아니라 그 옆집이었어요. 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로. 아, 예스. 체스. For a car passing to Thai border. 3 passports. 라이신 카드를 파는데 저희는 한 2주 가까이 10일이 넘으니까 일주일 이상이 필요한데 맥시멈 7일인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사서 뭐 갈아 끼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머니 체인저도 있어요. 이렇게 환전을 해주는 곳이 있는데 어제 제가 쇼핑몰, 저희 집 앞 쇼핑몰에서 환전했는데 확실히 보더가 조금 더 좋은 환율 레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1.314였거든요. 여기는 1.3089네요. 77링깃이라고 합니다. 저기가 보이죠? 이민국이죠. 아, 이제 보도가 보이네요. 이민국이 보입니다. 무조건 줄을 잘 서. 어딜 가도. 줄 잘 서야죠. 그 중간에 줄 잡아서 뛰어드는 저런 차들 있죠? 줄 잘 서야 합니다. 경찰이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왔네? 저번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왔을 때보다. 여기 주겠습니다. 여기도 사고 싶네요. 아무도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여기 빠른 것 같은데, 왼쪽이? 왼쪽이 빠른가요? 왼쪽.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보다는 이렇게 국경을 넘는 긴장감은 좀 덜하다, 그치? 확실히 덜한. 굉장히 느긋해요. 예전에도 한번 뭐 넘어갔기 때문에 별거 아니거든요. 전에는 막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긴장감은 없네. 지금 뭐. 꼬롱이는 잘 놀고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공휴일이거든요. 여기 말레이시아 공휴일이라서
좀 퐁당퐁당 공휴일이라 내일 또 하루 휴가를 내면 또 쭉 쉴 수 있는 긴 연휴라 그치. 다들 이렇게 태국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꼬롱이는 잘 참아줘야 되는데 좀 잤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못 잤어 낮잠은. 한 시간 잤나? 리조트 가서 재밌게 놀자. 지금이 몇 시지? 1시 54분. 1시 54분인데 몇 시에 저희가 얼마나 녹는지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지켜보죠. 네. 얼마나 걸릴까? 아빠. 왜? 네. 물 줘? 물. 아, 저 분수가 있다고, 꼬렁이는. 저 분수 보더니, 물이라고 하네. 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이 관문을 거쳐야지만 우리 태국 갈 수 있어. 알겠지? 태국 가면 뭐 할 거야? 뽀뽀 볼 거야? 똠양꿍 먹어야지. 태국 가면. 우와, 그 바닷가에서 갖고 놀자. 이제 풀로는 못 넣어. 뭐를? 기름 말이야. 아, 비싸서? 비싸서 그냥 천 바트씩 넣으면서 태국 돈으로 한 약 3만원 정도씩 넣으면서 다녀야지. 말레이시아 돌아올 때까지 찔끔찔끔 넣으면서. 태국이 너무 비싸. 태국 거의 한국이랑 비슷해, 기름값이. 아, 말레이시아가 싼 거야. 그치. 기름 나니까. 근데 내가 이거는 태국도 기름은 난데? 왜 비싼지 모르겠어. 예? 그 소재 갖고 있는 거는 한국 쿠키야. 태극기. 저희가 주류를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습니다. 주류를 쓰면 항상 옆줄이 빨리 가요. 저번에 왔을 때부터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1시 54분이었는데 지금 2시 20분을 향해 달려왔어. 30분 소요가 됐어. 벌써. 여기서만. 좀 전에 말레이시아 국경은 넘었고요. 지금 시간이 31분. 한 54분에 도착했으니까 한 30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민국. 이민국. 말레이시아 이민국 수속 밟는데 30분 좀 넘게 걸렸고, 요 앞에 보면, 차가 엄청 많아요. 지난번보다 훨씬 많아요. 지난번보다 많아. 연휴라서 그런가 봐. 차 많네, 이거. 어제 가려나? 우리 꼬롱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는. 오늘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태국 이민국 근처에 왔거든요. 지금이 왔거든요. 3시 41분이에요. 와, 차가 여기 진짜 엄청 막히네요. 저희 여기 1시 몇 분에 온 것 같은데. 그렇지. 4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3시 41분이에요. 말레이시아 이민국 나왔던 게 2시 20분 정도였었는데 30분 정도였구나. 1시간 10분 걸렸네, 여기까지 왔는데. 와, 차 엄청 막혀. 근데 지금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태국 이민국에 수속 밟을 건데 그것도 아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차에서만 거의 뭐 꼼짝 말하네요. 우리 꼬롱이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꼬롱이 힘들지. 트럭들을 보면서 견뎠습니다. 큰 트럭들을 보면서. 아, 진짜 힘들지. 구주. 이제 태국 이민국에 도착했고, 로이는 차량 때문에 저쪽 차량 이민국 통과하는 곳을 갔고, 저희는 꼬롱이하고 저는 다시 내려서 여기 이민국 들어가서 수속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안 돼서 카메라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와, 저기도 차 엄청 많네요. 저희는 수속을 다 마쳤고 이제 여기서 로이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왔을라나?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사람 보십시오, 이거.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와, 장난 아니야.
나왔다. 눈물. 너 벌써부터 땀이 서진이 없대. 데려가서 물 좀 줘. 물이 없어? 물은 계속 물 달래. 그거라도 줘. 그거 뭐냐? 100 플러스? 아니.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차량 디클레이션 이제 줄도 별로 얼마 없어요. 지금 마치고 지금 그 리조트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여기 차에는 말레이시아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6시가 다 됐어요. 말레이시아 5시 시간으로. 52분.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1시 50분에 저기서 시작했던 것 같거든? 4시간 걸렸어요. 맞아. 4시간 걸렸고, 잠시만요. 저기 여기 뭘 내야 돼요? 편하네요. 잠시만요. 우리 꼬롱이는 지금 깎아달라고 난리가 났고요. 저희는 이제 드디어 드디어 국경으로 태국에 왔습니다. 국경 도시니 예,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말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써는 얼굴이 돌아갔고요. 돌아가실 뻔했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저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줄도 좀 잘못 선 것 같은데. 오케이, 깎아줄게요. 이미그레이션 줄도 잘못 선 것 같은데, 선이 또 차량 디클레어 하는 선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맞아. 거긴 진짜 빨리 받았어. 그게 내가 보니까 지금 가는 리조트가 약간 에코 리조트 뭐 그런 데인데 저녁 6시까지만 체크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진짜 만약에 말레이시아 시간이었으면 지금 체크인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1시간을 벌어서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4시 55분입니다. 그래서 6시 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따 리조트에서 다시 비디오를 켜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경만 좀 벗어나고 국경을 벗어나면 초록초록해. 그렇지. 시골이지, 시골. 시골이야.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개들이 참 많습니다. 이 깊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착을 했는데 너무 아, 여기 진짜 되겠어. 숲속에 있는 그런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같아요. 야, 이거 모르겠다. 여기 딱 오면 여기 리조트가 있는지. 그러니까 완전 히든 플레이스야. 피곤하다. 저희가 역시 이동하는 날은 피곤하네요. 배고프죠. 배고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피곤하죠. 우리 꼬롱이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소랑아, 모기 좀 잡아봐. 모기 어디 있어? 모기 어떻게 잡아? 어구. 거기 또 있어. 어구. 모기 잡으세요. 어? 또 잡으세요. 수박 주스 맛있지? 얘가 아빠가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 계란도 먹으세요. 저희가 숙소에 도착해서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정신없게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 음식 위주로 좀 주문을 해봤고요. 음식은 일단 뭐 맛은 있습니다. 숙소가 지금 밤이라서 이런데 꼭 오두막집 같아요? 오두막집. 통나무집. 통나무집 같은 그런 느낌?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아마 여기 아침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밥 먹고 씻고 자려고요. 자, 그럼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내일 또 뵐게요. 안녕. 꼬롱 안녕. 안녕.